쥐가 잡혔는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조심히 가볼게요. 비엔나 소시지를 과연 물어줬을지. 어? 뚜껑이 닫혀 있는데요? 오! 잡혔다. 뭐야? 아, 이 녀석. 내 잠을 그렇게 방해하더니? 오! 뭐야? 잡혔어요. 시골쥐예요, 시골쥐. 비엔나 소시지를 먹었어. 드디어 잡았습니다. 드디어. 이거 시골쥐 맞죠? 야, 이렇게 햄스터처럼 생겼냐? 자, 열어볼게요. 오, 나왔다. 오, 뭐야? 오, 겁나 빨라. 뭐야? 뭐야? 야, 너왜 이렇게 작냐? 햄스터 같아. 뭐야? 오, 좀 못했어. 얘 어떡하지? 여러분들 이거 얘 어떻게 해야 돼요? 진짜 빠르긴 하다. 엄청 빨라. 무는 거 아니야? 오. 어떻게 해야 되지, 이제? 저 어떻게 해야 돼요? 일단 쥐를 잡긴 잡았는데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지금 쥐를 어떻게 처리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일단 쥐가 병균도 많이 옮기고 그리고 병아리도 잡아먹거든요. 그래서 시골에서는 쥐를 잡은 다음에 없애요. 그래서 제가 주위 사람들에게 여쭤보니까 없애야 된다 그러더라고요. 일단 쥐를 어떻게 처리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너무 작아요. 요만하니까 어떻게 처리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들께서 우리 구독자님께서 다양한 의견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될지 잘 모르겠네요. 재밌게 보셨다면 좋아요랑 구독하기 한 번씩 꼭 부탁드릴게요. 여러분들 안녕.